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고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도다. 두 손 떠올리라 이미 덮어 누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떠세웠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냄새만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뛰어 흩어져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좀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내 몸을 깨 세상만에 원망하여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을 떠나 가는 밤이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좀 생명가도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예명까지 안으시는 우리 주님
나의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하리라. 이 세상 난 끝까지 머리들나 삼국지나 대학 벗어나 함대 밖에 삼국지나 전이가 같으면 심판날과 멸망은 날 내가 섰는데 못하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습이 아프 마귀들과 산골중과 개가 벗어졌네. 오만지는 우리들은 전다 전부 다 이석고도 도로 문제 모두 떨쳐 주 예수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삼불중과 대학과 우주 예수 그리스도 부신하리. 너를 도와주시려고 이날이지 노호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승리가 하시니는 나의 능력 하나 의심할 할 수 있다 하시네 이름만 능력이 하시네. 이름만 능력이 할 수 있다 하시죠 사랑만이 능력이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받아 할 수 있다 하시죠 희생만 능력이 하시네. 희생만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좋아 낙심 말라 기도하시. 할 수 있다 하시죠 기도만 능력이 하시네. 기도만 능력이 되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신 나의 요새이신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피할바이신 나의 방패신 나의
눈물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길과 나의 나의 그는 나의 영혼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유지이시여 주는 나를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역자되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가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영혼 나의 운세주 생물과 같은 모든 나의 일이 생의 죄를 씻은 좋은 하루에게 좋은 하루에게 좋은 하루에게 이 생의 죄를 씻은 종나에게 그리 불의 사람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성경에 기록된 불의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말씀은 당대에 아브라함 때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고 갈라디아 3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믿음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사람 다섯 번째, 이사야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라는 이름은 뜻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사야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라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성경의 주옥같이 마치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힌 것처럼 말씀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을 예언하는 사건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이 이사야서는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신이 감동하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일은 했지만 나중에 불을 받고 난 후에 예수부터 정인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불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도 이사야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살아온 성도는 불을 받아야 이 시대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은 결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으며, 사업을 하더라도 소극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에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이런 사람만이 직장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나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불같은 하나님이야. 불은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곧, 다시 말해서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했으니, 우리 지금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빛 되시는 오늘 이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마음속에 어둠과 근심과 고난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늘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6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한마디로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건 단순하게 한결에 기록된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 앉으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높이 들렸다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이 들린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요, 가장 고귀하신 분이며 가장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시고 오늘 하나님만큼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랍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스랍은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랍 천사가 각기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를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치 천사들이
두 날개를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를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 날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반드시 예배 자리는 내 얼굴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 얼굴은 가려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 할 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죄 씻음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간다는 것은 회개와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천사가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은 찬송할 때에 그들은 얼굴을 가립니다.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지상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취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날개를 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날개로 이 두 날개를 난다는 것은 은혜의 날개를 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은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원래가 진동할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흙덩어리로 지어졌습니다. 전혀 떳떳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나와 있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봉사가 싫습니다. 전도도 싫습니다. 예배 자체가 드리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 것은 너무나 마음속에 냉랭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경건해집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 받았더니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은혜 받았더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마디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을 주님은 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무엇이 환경에서 나를 찌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은혜의 날개를 다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훌륭한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언할 때에 정인이 되었을 때 한동안 이 사람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입에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서랍 천사가 숯불에 핀 숯을 벌건 숯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을 보면 이 서랍 천사가 날아가서 이사야 입에다가 숯불을 지져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입에다가 불을 줍니다. 불을 주었던 이 이사야를 가리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숯불을 입에 댄 이 서랍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숯불을 입에 댄 이 이사야를 가리켜서 하실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이 말씀을 했더니 바로 이어서 이사야가 한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번 더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저는 물불 안 가리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골골짜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교회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내게는 이 직분이 하나님 직분 주신 직분이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입에 불을 받은 순간. 바로 6장 7절에 스랍 천사가 이사야에게 불을 주었을 때 바로 이어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말씀할 때 바로 이사야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오늘 사랑성들은 이 현장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는 있지만 때때로는 모래알 속에서 진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분별한다고 우리 말합니다. 어떻게 영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이사야의 불을 주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천사가 불을 갖다 댄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불인 영이라 했으니 바로 이 천사는 하나님이 시켜서 이 천사 서랍 천사가 이사야 입에 불을 지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입에 불을 주었습니다. 불을 준 사람은 반드시 이 시대에 사명감에 불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섬기는 각 교회마다 반드시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예수를 돌려서 내 마음의 용광로처럼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불덩이 같은 이 사명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반드시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합니다. 불평할 일인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스러운데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여 내게 불을 주셨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자리 현장에 살아온 성들은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사랍 천사가 와서 불을 입에 댄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입에 오늘 하나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입에 여러분 입에다가 천사가 여러분 입에 불을 주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입에 불을 주셔서 말씀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입에 불을 주셔서 악한 원수막이 말씀을 통해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에게도 우리 시간 종의 입에 불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이 하시니 주의 종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반드시 불이 가는 오늘 성도의 심령의 말이 말씀의 불이 부딪힐 때에 반드시 하나님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저주가 터버리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불받은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사야 시대만 이 불이 입에 왔을까요? 성경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바람 같은 것이 임하고 성경은 2장 3절에 강조합니다. 불의 혀 같은 권세가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 같은 권세가 120명에게 임합니다. 임할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는 불을 받았는데 바로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입이 달라져버려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령 불받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를 이 베드로 말 한마디에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러분 일어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유소 안전병이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안전병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내 가정에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제대로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남에서 안전병이 돼버린 날마다 주저앉아 있는 이런 가정, 이런 영적 생활이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밤에 하나님, 이 밤에 반드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이 종의 기도에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저앉는 것들이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한국교회가, 이 사회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이사야가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 6절 이하에 8절까지 오늘 서랍 천사가 숯불로 입을 쥐져버렸더니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했더니 이 사람 정인이 됩니다. 어떤 정인 됩니까? 바로 이 사건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누구의 몸을 통하여?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나는 기다립니다. 오직 그를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인생은 반드시 시한부 인생을 우리의 신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을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에 묻혀버린 수많은 사람들, 역사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이미 그들은 이제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역사 속에 그 이름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무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불을 받고 난 후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누구세요? 다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되시는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가지고 났더니 그 다음 기다린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먹고 났을 때 허전해버립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불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기는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내 마음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의 예수님에 대한 정언을 소개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7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이사야가 다음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웠고,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그분은 기묘자, 원더풀, 그분만큼 귀한 분이 없고 그분만큼 소중한 분이 없고 그분만큼 보배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상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 해결사, 그분이 마스터 키를 쥐고 계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오늘 특별히 이 방송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드시 이 젊은 시절에 방황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열심히 내가 구했더니, 그분하고 상담을 했더니 어떤 상담이 이루어집니까? 기도는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 내 문제가 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마이티 갓.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못할 일이 없어. 오늘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너는 믿기지 않는 일을 볼 것이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여리고가 무너지며 죽은 나사로 같은 자도 살려내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나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소개되는 예언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레스트 파드, 우리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언제 증언합니까? 입에 불받았더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에 불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입에 불이 오면 반드시 증인됩니다. 입에 불 오면 견디지 못해요. 내가 뜨거워서 반드시 못 견딥니다. 제가 금요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소리 지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뜨거워서 그렇다. 여기는 유난히 뜨거워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론 이성을 잃어버려요. 어떤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떠들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아. 제가 모니터를 하면서 보면 어떻게 내가 저렇게 말했을까? 제 자신도 실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자부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무엇을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Prince of Peace.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주님이 그 가정에 계시면 가정의 평화의 가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 것인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높여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회를 통해 성경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짤막하지만 대단히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우리 주님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왜 찔리셨어요? 내 허물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실 때 처절한 십자가 현장에서 찔리시고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은 손과 발 못에 머리에 가시채 옆구리의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온몸이 다 상했습니다. 왜 상했습니까?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징계도 받으셨고 고난 당하시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평안을 누립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따라하시겠습니까? 우리 무리의 우리 모두의 죄를 모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내 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시고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닮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나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널리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입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오직 그 자리 잘 지키고 내 가정 잘 지키고 섬기는 교회 잘 지키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생활 소홀히 하지 않는 이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속에서 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이 사람을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불이 입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정인이 나옵니다. 이 정인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건드리면 불이 나와서 사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건드리는 사람은 다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불을 입에 가지는 불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성경 강조합니다. 오늘 불이 온 정인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면 정인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떠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오늘 이사야는 입에 불 받고 정인되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두 정인도 정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가다가 그들 입에 불이 받았어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20명이 기도하다가 가장 불의 혀 같은 권세가 어디 왔습니까? 입에 왔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입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나는 세상 이야기만 잔뜩 했습니다. 남 시험 드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날마다 불평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에 상관없이 날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다툽니다. 가정에 조금이라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늘 풍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 자리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쁜 소리를 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남에게 힘을 주는 소리 합니다. 날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입술이 왜 바꿔졌습니까? 저는 분명 말씀드리기를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은 영이신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입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이 변해서 긍정적으로 바꿔집니다. 오늘 현장이 그 현장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한 주간뿐 아니라 우리가 저 청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믿음이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마지막 시대에 내 입에 불을 받은 오늘 이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